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 1집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 5회차 정관입니다. 법부경에 호경도자 불경어리 유리무리 유욕부록 바른도를 수행한 사람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으니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하지 않는다. 상민호학, 정심이행, 옹회보해, 시위위도, 항상 자비심으로 남을 이끌고 바른 마음으로 법다히 행하여 현명하고 공정한 사람, 이를 일러 도의 사람 사람이라고 한다. 고 했는데 우리는 자리이타의 삶으로 자신과 주변이 모두 여야 했으면 바람입니다. 미소가 무는 뜨락 좋은 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면 꼴짝이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고 버림받은 잡초더미 위에도 단비가 내립니다. 온실에서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벌판에서 혹한을 견뎌내는 작은 들꽃이 있습니다. 계절 없이 사랑받는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의미는 뿌리를 살찌우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택받은 인생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만 멀리 보고 살라는 것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지요. 이가 실인 것은 연한 음식만 먹어 소화불량 없게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란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신이 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길지도 하고 짧기도 하다는 생각인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반드시 맺어지리라 생각이지요. 세상을 얼핏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순리대로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행복도 불행도 오고 가는 것이지 멈추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한번 왔으면 갈 날이 있는 것이니 늘 처해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여야하시기 기원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5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